여기 이번에 이 캠프에서 한 400명이 들었더라고 보니까. 이 노래 듣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결국 이번 캠프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리라는 말씀 속에 우리 개인의 장막 또 그리고 오늘 할 현장의 장막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교회의 장막 그리고 전도 시스템에 대한 구축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게 이제 저희 저는 그냥 메시지만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간사님이 제일 바쁘고 또 이게 실무 행정들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우리가 이따 이제 문철 목사님도 소개하겠지만 LTS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메시지만 들으면 되는데 실제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이 이 복음 그리고 전도 그리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면서 특별히 우리 간사님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 받도록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감 안 나요? 저는 많이 느껴요. 아 이게 순간 잘못하면 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불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아주 잘해요. 센스 있게 잘하고 카톡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워낙 청년의 마인드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셔요. 잘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현장 회복입니다. 현장 회복.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주 말한 것처럼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 속에서 우리의 체질, 상처, 우리의 배경이 정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장님들도 또 시국도로하고 이렇게 야외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부 그 산업성교 메시지도 보면 근본 뿌리를 바꾸라잖아요. 근데 근본은 우리가 사실은 근본은 믿을 때 사실은 우리 근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말하면 저희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바뀔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혈통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의 배경,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 우리의 은수적, 흑수적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해서 혈통으로 육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뿌리가 문제라 뿌리, 체질. 우리가 자라온 배경은 제가 정성희 목사님의 메시지 쭉 들어보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 문제 끝냈고 가난 문제 끝냈고 질병 문제 끝냈고 무능 문제 끝냈고 다 끝냈는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 손 들어봐요. 문제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다 끝냈다는데 문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긍 안 되는 거죠. 근본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 그리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체질 이거는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끝난 사실을 가지고 이거를 실제 누릴 때 승리의 축복을 누릴 때 이게 문제 없다는 거죠. 다 끝났는데 이 뿌리 자체를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뿌리 자체가 뽑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근본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 뿌리는 상처는 무능은 체질은 가난은 질병은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의 문제는 근본 속에 이 뿌리는
조금씩 조금씩 치유되거나 서거나 초월하거나 여기에 눌리지 않거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이게 뭐야?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캠프 준비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전에 들으니까 말은 하지만 이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또 60, 이게 55명이 책임자잖아요. 여러분을 내가 여러분이 260만 원 내고 가고 삶을 들여서 가는데 행정적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현장을 봐야 되냐? 어떤 현장을 봐야 되냐? 어떤 면에서는 현장은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네시아 발리 캠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현장이 있지만 또 어떤 편에서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말고 우리가 가서 봐야 될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이렇게 신앙에 성숙된 두 분이 계셔요. 민숙기 권사님이나 도병순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70이 넘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장도 있지만 내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봐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면 보이겠지만 내가 딱 봐야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구에 보면 평생 이렇게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 계신데 새벽에도 항상 나오시고 근데 몇 년 전에 태국 캠프 갔다 와가지고 딱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번 딱 태국 현장 보니까 바뀐 거예요. 난 미국 안 가봤거든. TV에서는 계속 미국 보고 있어. 가서 보는 거 다르지. 봐야 돼요, 여러분 가서.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만 여러분은 보셔야 돼, 직접. 자, 그러면 간단하게 뭘 봐야 되냐, 현장에서. 인도네시아 현장에. 거기는 우리가 가는 지역은 인도네시아 보니까 뭐 여기 우리 장로님, 문 장로님 같은 게 주재원으로 계셨거든요. 그 자카르타에 계시고 이 인도네시아 팀들. 방인의 전생 오신 지금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뭐 선교사님과 의논했겠지만 고아원 두 군데는 성년들이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 군데는 메시지를 내가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욕심이지. 우리 송경희 전생님하고 방인의 전생님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내 축복을 거기 드리려고 그래. 아멘. 나는 캠프 메시지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근데요. 인도네시아 섬이 많은데요. 어떤 지역, 소외 지역이라는 데는 완전 기독교 80%가. 제가 갔던 보그로 지역은 완전 해교권이야. 근데 발리는 힌두라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달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요. 전에 우리 보그로 지역 갔었는데 우리 교구 전사님 중에 참 괜찮은 분 계신데 그 지역에서 한 분이 아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세가족인데 중국 교포인데 애 안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거기 충격인데다가 뭐 거기 보그로 지역은 또 새벽에 되면 이게 기도 소리가 막 나오니까 그렇게 멘탈이 강한 전사님도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편하게 가시면 돼. 내가 다 꺾어버릴 테니까 여러분 놀러 가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거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발리 같은 경우는 시내는 좀 관광객이 많지만 또 떨어진 데는 그런 데 많거든요. 동남아시아는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방황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면 알겠지만 집집마다 이거 다 해놨어요. 이렇게 못에다가 뭐 우리 보통 알면 제사상 차리는 것처럼 다 해놨거든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뜨겁다고 그냥 여기서 전도 안 하다가 가서 막 전도하는 그냥 도우셔요. 여기도 안 했는데 거기서 또 하려고 그러면 되냐? 여기서 안 했다가 거기 가서 막 전도지 주고 잡혀가니까 가만히 있어. 목사님 메시지 한 번도 안 해도 돼. 그냥 구경만 하죠. 또 상황에 따라 우리가 또 들어가는 현장에 보니까 한 곳을 두 팀이 들어가야 되고 메신저도 두 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1대1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1대1은. 그러니까 그룹으로 가서 누가 메시지 할 때 우리 듣고 있어요. 통역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전도 안 했는데 거기 가서 나 전도 많이 할 거야. 하지 말라고 그냥. 누리셔요. 알았죠? 예, 보면 돼 그냥. 저도 가급적 메시지 안 하려고 합니다. 캠프 메시지 하고. 여기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해야 되겠다면 쉬는 시간에 딱 하긴 통영에도 힘들긴 힘들어. 근데 한 번 모시고 가서 한번 해보든지. 당연히 영적으로 마태복음 9장 30절 39절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는 아직도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데 2007년도에 인도네시아 간 적이 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그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마약 환자였었는데 복음 받았는데 몇 년 후에 뭐 죽었다는 말인데 지금도 생각나.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방황. 물론 한국도 당연한 거고 특별히 또 선교지에 가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갇히고 포로된 자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들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들이 그 전에 한번 소외적인 언니저 갈 때 그 찬양이 늘 생각나요. 전어머 한 영혼 주님 마음 기다립니다. 그 찬양이 정말 내가 캠프 가기 전에 엄청 부르다 갔어. 지금도 태국에 가 작년에 갔을 때 김순우 장로님 이제 선교위원장 가셨는데 뭐 여러 가지 바쁘잖아요. 하루 딱 내서 하루 캠프인장 갔는데 가지고 이제 방콕에서 한 두 시간 가가지고 그 상가 가는 상가 뭐 다 쓰러져 가는 상가에 있는데 화장실 그 뭐 이렇게 이렇게 상가가 뭐 우리 같은 상가 아니에요. 저기 뒤쪽에 학생들이 이렇게 네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복음 전에 갔는데 세 명은 도망가 버리고 하나 남자애가 앉아 있는데 화장실 옆에 앉아 있는데 카드 놀이 하고 있는데 옛날 고등학교 때 모습 아니 중학교 때 모습 고대로 까친 머리에다 시커멓고 복음 전에 했는데 딱 영접해 가지고 지교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도네시아 현장 가가지고 영적 거지, 영적 방황 그렇다 해서 그들한테 너 영적 거지야 방황이지 말고 그냥 그런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현장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요. 캠프 처음 가가지고 한 10년 동안은요. 진짜 목요일날 목사님 집회해야 끝나거든요. 목요일날 집회가 딱 끝나야 이제 캠프 끝나는 거라. 근데 목요일날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가 초긴장이라 그때.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애들 캠프 안 들고 다녔어요. 초긴장이라. 캠프 간다 했죠. 어디 뭐 관광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 딱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캠프 끝나고 나면 아니 이제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금요일에 계시는 거죠. 근데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얘기하려고 했지 중요한 얘기 했었는데 까먹었어 지금. 아씨 진짜 주여 집중을 해서 캠프를 그렇게 이따가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요. 자 영적으로 포로되어 있어. 그러니까 본문의 말은 뭐냐면 추수할 요한복음 4장에 오늘 얘기했죠.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제가 오늘 그 우리 이제 하곡로 현장에 금요일날 항상 캠프를 이제 전에는 작년까지는 3주 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 3주. 이분들은 매주 하지만 3주 했는데 2주 하고 이제 3주차 때는 미션홈을 해요. 전체 모여서. 근데 오늘 미션홈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오늘 야유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한 거죠. 그래가지고 파주에 이제 막 좋은 데 가서 먹고 이제 야 카페 좋은 데 있더라고요. 갔어. 거기 딱 갔는데 아니 어디서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우리 팀 말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는 거 딱 보니까 저 염창 교구에서 이번에 그 전사님도 새로 된 그 김학진 사람이 있어요. 인사하더라고 그러다가 아, 저분들은 놀러만 다니냐 그랬더니 딱 놀러 다니는 게 생기셨어요. 염창에 있는 분들은 우리 가옥련 분들 전도하게 생겼어요. 내가 놀러 다니냐 그랬더니 이분들 매일 캠프 한다네. 염창 씨 그 지역장들이 야 생긴 거 이렇게 안 생겼는데 매일 캠프 한대.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는 것 같지만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을. 이 말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놀면서도 그 평상시 전도했던 분들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들이 늘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금 어차피 여러분 뭐 한국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또 선교 현장 가면 또 새로운 현장이잖아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 거지로 포로된 자들을 정말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 왜 아멘 안 하시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천천히 조금만 보고 싶어요. 그래 조금. 신혼여행 가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신혼여행 가는 분들은 우리가 캠프 끝나고 파티를 한번 해주십시다. 참 멋있게 가는 분들이 있어. 초등학교 때 가르쳤던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은. 그리고 저 한 집사는 한상훈 저 청년은 캠프 많이 다녔어 저하고. 내가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십몇 년을 사귀는 게 어딨냐. 십몇 년이야? 십몇 몇 년 사귀었어? 10년 사귀었다고? 설레. 자, 좀 넘어가자. 자, 두 번째 빨리 끝내. 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도네시아도 보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은 그 현장의 중요한 일꾼들을 보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 이사 6장 13절 렘넌트 남은 자. 여러분 이번에 가면 호성이라는 그 전도사 만나거든요. 김용민 선교사 아닙니까? 정희성 선교사 남동생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거기 인도네시아 갔는데 처음 가니까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1년 만에 면담하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혹시 어머니 얘가 말을 잘 못 하느냐고. 지금 내가 이제 방송 나가니까 그냥 말이 순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1년 동안 말을 안 한 거예요. 김용희 선교사님 전에 몇 년 전에 아주 전에 그런 얘기가 들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언약 복음 깨닫지 못하고 성교 깨닫지 못했으면 인도네시아 이 이민 생활이 처참하다는 겁니다. 처참한 게 아니라 비참하다는 거죠. 근데 흩어진 자가 아니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삼촌을 살리도록 남은 자로 선택하셨어요. 그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지만 선교지는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지는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뭐 처음이라 이제 물론 적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문철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어리지는 않죠. 한참 어리죠. 근데 문철 목사님이 7년 있다 왔어요. 팔란. 현장에 경험이 있으시죠. 한 사람이 제자라 제자. 이거 선교지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도네시아에 준비된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현장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딱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사도행전 11장 19절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그 현장 살리도록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성경 저기 우리 문철 목사님은 7년 있었다잖아요. 저는 태국 같은데 딱 가면요 빨리 오고 싶어. 그나마 집사람 가면 좀 덜해. 혼자 가면은 3일 못 버티겠어 진짜. 근데 여기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렘넌트 7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더 나은 자기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라면 가는데 그 자기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얘기해요. 우리는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오잖아요. 근데 이민 생활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정희성 선교사님이라든가 김용미 권사님이라든가 호성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우리 뭐 갔다 오신 분들 있겠지만 또 거기에 있는 중요한 렘넌트들은 사실은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정말 일곱 렘넌트라 이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현장에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이들에게 정체성을 주시는 거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장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떤 증거를 주실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서 현장에. 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한국 가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것 때문에 돈 벌겠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추수할 일꾼, 또 추수한 일꾼이 되고 휘어져 밭이 늘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이것 때문에 중지자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서밋 되겠습니다. 중령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제일 아쉬운 거는 우리 아들이 서른 됐거든요. 캠프를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어. 그리고 신장이 안 좋다고 지금 그 코로나 때 인터넷 예배해드리더라면 예배도 회복이 안 됐어.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지금 설교하잖아. 캠프를 한 번도 안 데리고 왔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이들도 이게 유학도 보내고 다 하잖아요. 저는 욕심어서 안 보냈는데 우리 막둥이가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걔가 수시로 들어갔거든요. 뭐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근데 여섯 군데 붙어서 그래도. 근데 걔 수시로 들어갔는데 수시는 그 정시 공부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수시에서 수능을 봤는데 영어 1등급 받았어, 1등급. 근데 한번 보내달라는데 외국 보내달라는데 한 번도 안 보내줘. 돈 없다고 안 보내줬어. 물론 그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갈 수 있겠지만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뭔가 보셔야 돼요. 그 우리 남은 생에 여기에 더 올인할 수 있는 축복들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면 또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 현장에 정말 남은 자, 남길 자, 우리 남길 자가 있거든요. 우리 교구에 남길순 권사님이 계셔. 그 남길 자 말고. 그 남길순 권사님이 좀 바쁘시죠, 지금. 캠프도 한번 안 와주시고 진짜. 그 현장 뭐 찬사님 중요해. 장성도 목사님이 그러네. 이번에 그 본부에 장성도 목사님이 아프리카 10일 갔다 왔는데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꼭 맞다 얘기하면서 이제 강대국 얘기하면서 아프리카 쪽에 탄자니아 갔다 오는데 거기에 뭐 남은 자, 남길 자, 술자 그게 너무 나는 이거 우크라이나 가서 이게 딱 가긴 딱 됐어요. 십몇 년 전에. 아, 이 선교지는 그 한 사람이 남은 자구나. 특히 한인들은 그게 버려진 게 흩어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 세우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셨구나, 남게 되겠구나. 우리 저 간사님도 뭐 저기 어렸을 때 필리핀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자,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발리 현장 가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어떤 증거를 줄 것인가. 기대하라 개봉박도. 근데 지금 내가 쓸 것은 당연한 거야. 뭐냐?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통해서 삼저주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야 안에 발리 현장 임한 걸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은 젊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그냥 부푼 꿈에 즐거울 거예요. 청년들은 기도 안 해도,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발리 현장 가면 천국이야. 보좌의 축복 그대로 임해.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문화 안 받지, 체질이지, 다리 아프지, 몸 아프지.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아니라 흑암 나라가 올 수도 있거든. 근데 청년들 기도 안 해도 보좌의 축복 그냥 와버려. 근데 영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천군 천사가, 말씀이 성취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그 발리 현장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사실 여기서 기도하고 싶은 기도 한번 이따 하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참 이 문서는 잘 보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도 잘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캠프를 준비를 잘 하셔요. 그래서 저도 인도네시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이 캠프 이후에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철 목사님이 이번에 LTS 합니다. 목회자 대상으로 하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제자가 세워져서 제자로 제자들을 발견해서 또
중요한 우리 또 현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RTS의 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게 이제 회의가 아닌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막. 아까 좀 10년 동안 올인했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면 아 237의 빛이 그 발리 현장에 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뭐 이 발리 현장은 사실은 선교 현장은 문화잖아요. 문화하고 언어잖아요. 문화하고 언어잖아요. 특히 문화. 전에 한번 이게 태국을 강의를 갔는데요. 강의를 갔는데 혼자 갔는데 청년 중에 이제 선교부 간사 한 분이 있어 남자. 이 친구는 해외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 1년에 한 번씩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직장 다니다 한 번씩 가고 자기 집처럼 둘러다니는데 아, 나는 강의 갔는데 뭐 그 호텔도 막 이상하고 막 어두컴컴하고 막 또 태국은 원래 그런 현장이야. 불교에다가 막 왕족에다가 여자들 나는 막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 친구는 이제 성교구 간사했던 이 남자 친구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저 인간은 놀러 왔고 나는 강의하러 왔는데 저 인간은 누리고 나는 계속 번뇌 스님도 아닌데 이게 번뇌 갈등 가운데 있고 목사님 강의하러 왔는데 번뇌하고 있고 저 인간은 완전히 자기처럼 놀고 있어. 그 유튜브에 나오면 물론 유튜브니까 그렇겠지만 그 유튜버들 보면 해외여행 다니면서 막 먹고 놀잖아요. 그렇처럼 이렇게 노는 거라 그 정도로 저는 문화가 안 맞아요. 체질이. 근데 요즘은 이렇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멀리는 안 가거든. 해외 캠프를 멀리는 안 가거든. 동남아시만 주로 가거든. 김영길 목사님 계속 칠레 가라 어디 가라 하는데 한 번도 안 갔거든. 근데 이번에 아메리카로 놀았더라고.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아니라 아메리카. 근데 내가 요즘 기도는 뭐냐면 아 선교 현장에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발리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이 한국에서 누리는 이 복음이 내가 한국에서 보좌의 축복 누리고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발리 현장에도 동일하게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도 누려서 나중에 진짜 가기 싫다. 그냥 발리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청년이 있으면 내가 얘기해놓을게. 단기 선교사로 계시라고. 청년은 다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이 드신 두 분 있으라면 절대 못 있을 것 같아. 김치 생각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보좌의 축복, 그 다음에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기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계시잖아요. 근본 뿌리가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발리 현장에 중요한 보는 것, 또 중요한 준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그래야 여러분 이제 갔다 온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내 개인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현장이 회복되어지되 볼 곳을 보게 해주시고 정말 그 현장에 흩어지는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현장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처럼 거기서도 누릴 수 있는 237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237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발리 현장을 놓고 또 자세한 것들은 우리 간사님이 얘기할 거니까 일정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발리 현장에 볼 곳을 보게 하시고